자, 이제는 신호를 지켜야 돼요. 저게 신호등은 10초마다 바뀌어, 10초마다. 10초마다. 아, 10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빨간불 들어갔겠죠, 그죠? 이제 가는도가 10초 흐르는 거예요, 그죠? 클러치만 밟아, 우선. 클러치 꽉 밟아. 그렇죠. 아직 브레이크 밟지 말고, 이제 브레이크 스탑. 신호 보고, 3초 뒤에 바뀝니다.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3초 빼고. 그렇지. 알겠죠? 네. 이때 만약에 신호가 꺼지면, 신호가 바뀔 수 있어요. 시동 걸고 바로 가면 안 돼. 신호등 확인하고 가야 돼. 아, 이해됐죠? 네네. 자, 화살표가 안 보이면, 요 화살표가 안 보이면, 클러치만 밟아요. 요 화살표가 안 보이면, 아니, 클러치, 클러치만 밟아. 그렇지, 이제. 오른쪽으로 브레이크 쓰면 안 돼. 그냥 멈춰버려, 브레이크 써버리면. 그죠?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브레이크 떼세요, 클러치 떼고. 앞에 보세요. 다시 한번. 앞에 보고. 네. 화살표가 내 눈에 아예 안 보이면, 그때 클러치만 밟아. 클러치만. 그럼 브레이크 쓰지 마. 네. 이제 클러치만 밟아. 이제 오른쪽 보세요. 이렇게 걸러가죠. 네. 이렇게 하고 노란선 보고 스탑 이런 식으로. 이해되세요? 방금 내가 브레이크를 눌렀죠, 그죠? 네네. 무슨 얘기냐면 클러치만 밟고 관성으로 가다가 오른쪽을 보고 정지를 하는 거야. 아, 이해됐죠? 네네. 멈춰버리면 또 내가 맞추려면 힘들잖아. 네.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맞춰줍니다. 노란선 요거를 하나의 자라고 생각하세요. 50cm 자. 네. 실제로는 1m 자예요. 네. 그럼 자에다가 내가 이 자야. 네. 그리고 여기 선을 딱 긋는 거야, 이렇게. 그죠? 자에다 네. 선을 딱 긋는 거야. 자에다가 노란 선을 딱 꺼. 네. 노란 선 위치 보여요? 네. 됐나요? 네. 이렇게 맞추면 돼. 아마 요 정도 맞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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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 여기서 요 사이. 네. 요 사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면 안 돼. 제일 좋은 건 여기에 선이 지금. 네. 여기 제일 좋습니다. 자, 이제는 핸들을 오른쪽으로 다 돌려. 끝까지. 오른쪽, 빨리 돌려. 빨리 돌려도 돼. 이때는 멀리 잡아도 돼. 이렇게. 그리고 왼손은 빼놔, 저쪽으로. 그렇지, 그렇게.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네. 이제는 바퀴가 꺾여서 졸로 들어갈 거예요. 네. 저기 부딪힐 거라 생각 안 해도 돼. 왜? 바퀴가 엉덩이 밑에 있어. 얘는 차는 위에는 높아요. 저 보세요. 트럭 보세요. 네. 앞에가 높죠? 네. 바퀴가 있어서. 네. 저기 낮잖아. 부딪힐 일이 없는 거야. 아. 바퀴만 안 넘어가면 되는 거야. 네네네. 이해됐죠? 네. 그래서 요 정도 멈추면 바퀴가 안 부딪힙니다. 네. 자, 이제는 브레이크가 필요 있다 없다? 브레이크 필요 없다. 아. 알겠죠? 네. 자, 브레이크 살짝 얹어놓고. 자, 일단 넣으세요. 일단. 핸들은 다 꺾어놓고. 자, 브레이크는 필요 없고요. 클러치를 아까 우리 경사로 해서 좀 들다 보면 바늘이 탁 내려갔던 거 기억나죠? 네네네. 그만큼만 들 거예요. 자, 여기를 보고. 네. 여기를 보고, 그만큼만 들었어요. 브레이크는 필요 없고. 그렇지, 그 정도. 앞에 보세요. 이제 클러치 밟아. 많이 들면 안 돼. 클러치 밟아요. 이제 브레이크로 스탑. 이렇게. 핸들 풀지 말고. 네. 안 풀어도 돼. 알겠죠? 네. 다음에는 클러치 조금만 들드세요. 지금 많이 든 거야. 그렇지, 조금만 들. 네. 네, 알겠죠? 네. 이제 핸들을, 바퀴를 원위치 해야 되잖아, 우리가. 네, 네. 바퀴를 원위치 할 건데, 이 글자 보여요? 네. 이 글자가 앞으로 똑바로 두 번만. 풀어! 두 번. 글자 보고. 하나, 둘. 오케이? 네. 이렇게 하면 이게 똑바로지. 그죠? 네. 이게 똑바로죠. 근데 차는 지금 약간 이렇게 쏠려 있어요. 네. 그러면 핸들은 똑같으니까 바퀴는 똑바로 된 거죠? 네. 그럼 차가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가겠죠? 네. 그럼 앞을 보고 내가 오른쪽으로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야. 가면서. 아. 자, 그리고 네. 어떻게 맞추냐면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잘 보세요. 네. 앞에 보시면. 네. 왼발은 빼도 돼. 요거 뺐기 때문에 기어를. 발 아파. 봤어요? 네. 내가 저기 서 있다 생각하고 본인 몸이랑 딱 맞춰야 돼. 저쪽에 두 번째 내가 X한데 있죠? 글로 쏠리면 주차 안 돼. 아.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조절하면서 맞춰서 가는 거예요. 많이 조절할 필요는 없고. 네. 이해됐죠? 네. 자, 클러치 꽉 밟고, 일단. 이제 브레이크는 떼도 돼요. 차 안 굴러가요. 평지니까. 근데 클러치 아까 많이 들었다 했죠? 네. 조금만 들들게요. 네. 자, 클러치 살짝 들어보세요. 그렇지, 그렇죠. 이제 클러치 밟아. 그러면 느리니까 맞추기 좋죠.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죠? 네네. 관성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다. 이렇게. 아까 내가 서 있던 데 맞죠? 네. 이제 스탑. 자, 이제 기어 뺄게요. 네. 자, 왼쪽을 봐도 되는데, 연석이랑 본인 어깨가 맞을 거예요. 그죠? 네. 보세요. 그거 맞추는 것보다는 앞에 노란 돌 보여요? 네. 노란 돌 살짝 보이죠? 네. 그 정도 보이면 돼. 똑같아. 네. 그럼 이거 맞추는 게 좋겠죠? 저거보다는. 네. 저거 뭐 저걸 쳐다보면 내가 모르게 차가 들어오다 이래 쏠릴 수도 있잖아. 네. 그럼 안 되잖아. 그럼 저거 보고 맞추라고. 저게 안 보이려고 하면 무조건 정지해. 네. 안 보이려고 하면. 네네. 근데 밑에 많이 보이면 안 돼요.
지금 잘 보세요. 그 정도면. 밑에 많이 보면 여기가 돌멩이야. 밑에 많이 보면 이렇게 먼 거고. 네. 그죠? 네. 살짝만 보면 여기까지 들어간 거죠. 네. 이게 살짝 들어갔을 때 이 정도에서 꺾은 거랑 여기서 꺾은 거랑 틀려요. 여기서 꺾으면 많이 오른쪽으로 붙어. 네. 그래서 여기 탈선이 나는 거예요. 이쪽이. 검은 선이. 아. 이해됐어요? 네. 이 상태로 한 다음에 핸들을 오른쪽으로 반바퀴 이렇게 돌려. 그죠? 이렇게 반바퀴. 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동그란 걸 보는 거예요. 동그란 걸 보는데 깜빡이 우측 깜빡이 켜보세요. 우측 깜빡이. 그 좌측이고. 위로 밀어요. 잠시 후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그걸 왜 켜가지고 이게. 아, 이 키는 거 뭐. 자, 깜빡이 보이죠? 네. 깜빡이 보이죠, 여기? 네네네. 요 끝에. 네. 이렇게 길게 눈썹이죠, 눈썹. 네. 눈썹 끝에, 여기 보면, 검은색, 저 앞에 검은선 보이죠, 검은선. 네. 저 검은선이 점점 갈수록 여기로 들어올 거예요, 그죠? 네. 이 눈썹 끝에서 손가락 하나만큼 더 뒤에 가겠고. 아. 예, 네, 해볼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일단 넣고. 일단 빨리 뜰게요. 일단 넣고. 클러치 밟아야지. 일단 넣고. 이제, 자, 브레이크는 필요 없어. 그렇죠. 클러치를 많이 들면 안 돼. 아까처럼 조금 들었다 밟을 거예요. 자, 클러치 살짝 들어요. 좀 더. 오케이. 이제 클러치 밟아. 여기 이제 굴러가죠? 저기 네. 보이죠? 네. 물 때문에 잘 안 보이는구나. 저렇게 조금만 더 가봅시다. 살짝 들었다 다시 밟아. 클러치만. 조금만 더. 살짝. 이렇게. 그 정도. 오케이? 네네. 오케이. 이 정도 밟아주면. 괜찮아, 이렇게 막. 그러면 돼. 클러치만 요거, 아까 봤잖아, 내가 연습할 때. 밟았다 뗐다 하면 미세한 속도 조절된다고. 네. 근데 미세한 속도 조절을 해서 맞추면 돼. 멈출 때는 브레이크 누르고. 네. 알겠죠? 네. 클러치 꽉 밟고 있어요. 네. 자, 핸들 왼쪽으로 다 돌려, 이제. 끝까지. 이거 빨리 돌려도 돼요. 시간 줄이기 위해서. 네. 이제 후진 기어 넣을 거예요. 후진은 들어서 끝으로. 요게 빠지면 후진이 안 들어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후진이 안 들어간 거예요. 네네. 며칠 전에 후진 못 넣어서 떨어진 친구에서 주차하다가. 아. 이게 들려 있어야 돼요. 자, 다시. 그죠? 이제 왼쪽 다 돌렸죠? 네. 이제 브레이크 떼고, 브레이크 필요 없고, 클러치도 아까처럼 그만큼. 오른쪽 거울 보고, 사이드 위로 보세요. 출발. 그렇지. 오케이. 좀 더. 오, 좋아. 빠르면 클러치 밟으면 돼. 그렇죠. 이렇게 노란색 보이죠? 이렇게. 네. 이제 클러치 밟아. 브레이크 이렇게 다 쓰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아, 거기 보지 마. 여기만 봐면 돼. 네. 그러니까 여기 멈출 때는 브레이크를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 클러치로 마찰과 중력을 제대로 활용 못하면 멈추는 건 브레이크니까. 네. 자, 이제 핸들을 똑바로 두 번. 글자 보고, 빨리. 하나, 둘. 그렇지. 둘. 이게 둘이야. 네. 자,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약간. 그렇지. 뒤에 흰 바퀴, 클러치 밟아. 이제. 바퀴가 흰선까지. 조금만 더. 브레이크 너무 쓰지 말고. 흰선까지. 스타. 그러면 확인되었습니다 나와요. 아. 브레이크는. 그러면 주차 브레이크를 올려. 주차 브레이크를 올리라고. 주차 브레이크. 삑 내리고. 내리면 꺼지는 거 확인. 그죠? 이제 다시 기어를 빼고. 기어를 빼라고. 일단. 그렇죠. 네. 이제 노란 선 여기다 맞출 거예요.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조금만. 클러치 밟고. 노란 선 맞으면 스타. 브레이크로. 세게 안 밟아도 돼. 느리죠. 오케이. 자, 오른쪽 다 돌리고. 이제 브레이크 떼고 또 클러치. 아까 그만큼. 뒷발 걸리나 봅시다. 뒷발 걸리면 좀 더 앞으로 가야 돼. 클러치 밟고. 안 걸리네. 그죠? 이제 클러치 다 약간 떼고. 속도 좀 되죠? 약간. 그렇지. 다시 클러치 밟아. 밟으면서 풀어. 풀면 돼. 두 번. 그렇지. 브레이크 떼고. 출발. 다 들어요. 그렇지. 노란선 따라가듯이. 똑같아. 우회전 똑같아. 똑같은 우회전이야. 이렇게. 보여요, 노란선? 네. 이렇게. 노란선 보이죠? 네. 이걸 타고 가는 거, 이렇게. 보여요, 노란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돌리는 게 아니라. 이해됐나요? 네. 못 가면 클러치 약간 들었다. 다시 밟으면 돼. 됐어. 이렇게. 됐어요? 네. 다 돌려. 자,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약간 풀지 마요. 핸들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약간. 이제 클러치 밟어. 속도 조절하는 거예요. 약간 조금만 더 가게. 좀더 밟았다. 오케이. 스타. 풀어. 이제 글자 두 번 빨리.
하나, 둘. 자, 아까 내가 서 있는 위치 기억나죠? 네. 거기에 맞춘다 생각하세요. 본인 몸이랑 상상을 하세요. 제가 선생님이 서 있다 상상을 하세요. 자,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약간. 자, 클러치 밟고. 이 삑소리 1대부터 2분이에요. 다시 클러치 약간 들었다. 다시 밟고. 다시 밟고. 노란 돌. 스탑. 네. 세게 안 밟아도 돼. 핸들 오른쪽 반바퀴. 세게 안 밟아. 반바퀴 오면 글자 거꾸로, 거꾸로 한 번. 거꾸로 네. 한 번. 자, 동그란 걸 보고 출발. 똑같이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약간 밟았다. 됐다. 출발. 다시 클러치 밟고. 못 가면서 다시 클러치 약간만 더. 검은 손 뒤로 더 천천히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갑시다. 1cm만 좀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됐어. 요 정도 됐죠? 보이죠? 어, 보이잖아요. 검은 손 보이잖아. 사람 내 눈에 잘 보이는데? 검은 손 검은 손 깜빡이 뒤에 있잖아. 깜빡이 뒤에. 아 잘 보이잖아. 네네네. 자 왼쪽 다 돌리세요. 클러치 꽉 밟고. 클러치 꽉 밟아도 멈췄을 때 꽉 밟아. 잘못하면 시동 꺼져. 아 동력 끊어져 완전히. 네. 자 후진 넣고. 자 브레이크 빼고 클러치 약간 들고 오른쪽 걸 보고. 어, 빠르면 클러치 밟아. 빠르다 클러치 밟아. 동력 끊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네. 보이죠? 간다. 스탑. 어우 잘됐다. 원위치 글자 핸들 보고 빨리. 하나 둘. 자 브레이크 빼고 클러치 약간 뒷바퀴 흰선에 클러치 밟아. 확인되었습니다. 자, 그렇지.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멍 때리지 말고 주차 브레이크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멍 때리지 말고 내리고. 잘하는데 왜 멍 때려. 들려놨어. 봐봐 풀드라이트 들려놨잖아 일단. 자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약간 엄지. 어 여기 봐야 돼. 다시 클러치 밟어. 맞으면 브레이크 다 돌려. 알겠죠? 네. 이제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도 약간 속도 조절 하라는 거야. 주차에서 제일 중요한 건 속도 조절이야. 자, 빠르면 클러치. 주차 시간 초과 감점입니다. 자, 풀어. 두 번. 빨리 하나, 둘. 이제 브레이크 떼고 출발. 클러치 들고.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차량을 정차하고 노란선 핸들 당황하지 말고 노란선만 봐.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생님이 도와줄 때 보면 저 노란선만 보잖아. 그죠? 네. 노란선만 보고 핸들 조작하잖아. 네. 핸들 딴 거.